모두 안녕하세요. 성진의 정영민입니다. 제가 이 밤중에 지금 해운대 성진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해운대 성진국밥. 집에는 옛날부터 이렇게 요구르트도 주고 들어갑니다. 자, 선지국밥에 반찬은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절차 넘쳤나 보다. 와, 또 뭘? 절차 넘쳤다. 감사합니다. 선지가 아, 맛있어 가지고 오면 네. 힘든 걸 시켰어.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 쪽에 선지국밥. 네. 자, 선지국입니다, 여러분들. 모자 좀 풀게요. 죄송한데 모자 풀어서 죄송한데 전지 좋아하는 가족이 가족의 가족이는 동암이야. 동암에 죽집에 낙엽의 죽집에 거기래. 고추 반찬, 무슨 반찬, 고추 반찬.
여러분들 이건 무슨 반찬? 김치 반찬. 바로 김치가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기록인지 아십니까? 제가 콩나물 김대시라 하거든요. 콩나물 깻대시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콩나물 좀 다르거든요. 맞으시나? 콩나물 김대시라 하거든요. 이제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콩나물 먹다 가면 내 밥을 먹어. 콩나물만 먹는데도 조금 배가 불러야겠군요. 예.
어디서 일하고 오십니까? 예? 어디서 일하고 오십니까? 집에서 있다가 예. 배고파가지고 그 동생분을 해운대 국밥으로 하자 그래 왔어. 나도 최근에 렌즈에 대비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안 되겠는 게라 아이씨하게 안 되겠다 바탕에 한번 내보자 그러면 비비기도 좋고 희한한 일단 내겠습니까? 응? 아 내가 지금 선별 준비하고 중간에 쪽팔집 쫙 있잖아. 보편도 보편도. 어, 보편이다. 진짜 그런 집에 백두주가 다 쪼금씩 있는데 아, 진짜 맛있다. 그냥 뭐 먹으면 이렇게 쪽팔이가 그래도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은 그 밭에 입맛을 들이는 건 모르겠지만 내 입에 많이 들어 백두주가 하면 내가 씹어 그거 몰라 가요 진짜 모르겠다 내 입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좀 많이 보여주면서 끝을 내야 돼. 네. 그 보여주고. 이용 많이 해주세요. 자, 시청자분들, 제가 오밤중에 이렇게 해운대 나와서 선지국밥을 먹어봤습니다. 이 집에는 제가 오래 전부터 찾아오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좀 잘 안 온 데가 조금 좀 됐습니다. 그래 집에서 배가 고파서 오늘 해운대 국밥, 요 선지국밥 먹으러 왔거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